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제대로 오르나 싶더니만 또 탄력이 좀 둔화됩니다. 참 시장의 고민들이 여전합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관심 종목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연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포인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들, 사실 우리 시장은 탄력적이긴 하는데, 3분기 실적 얘기는 우리가 최근 많이 안 했는데, 주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같은 것 때문에 좀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 3분기 실적이 그러게요. 원래 당초면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이 갑자기 좀 눈높이가 낮아진 이유는 뭐래요?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등치가 크잖아요. 하이닉스보다는 HBM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레거시 비중이 더큰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2주 정도에 3분기 전망치가 좀더 크게 낙폭이 많이 확대된 거죠.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 낮은 거는 반영이 다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이죠. 내일 새벽이잖아요. 네, 현지 시간으로 맞습니다. 25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인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별로 안 좋았었다면서요. 네, 그 네. 영향은 어떻게 볼까요? 실적 발표 수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로 마이크론은 내일 발표되는 실적이 걔네들의 그 회기년도 4분기가 6, 7, 8월 달 실적을 9월 내일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대가 원래 컨센서스는 EPS가 한 1불 10센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레거시 때문에 1불 이하로 내려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넘버는 중요하지 않고 9월달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9월에서 11월까지 가이던스와 HBM에 대한 업데이트 인포메이션, 이것이 가장 주목을 끄는 항목이죠. 반도체, 국내 반도체 전략, 김동공 차장님께 여쭤보고요. 혹시 시간이 되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가적으로 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공 차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김장렬 본부장은 시장에 일단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모건 스탠리 리포트 영향도 있고, 조금 우리 국내 반도체에도 보면 좀 거기에서는 벗어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간? 일단 저도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된게 아닌가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반도체라는 것들이 결국 수출을 이제 좀 많이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량들이 일단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수치들을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가 살짝 꺾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대와 한번 같이 좀 비교를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6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원대 당시, 5만 원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반도체의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수출량들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한 30%, 20%이 정도 수치가 나오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수치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성장률들이 조금 꺾이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만,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한 역성장을 한다던가 그런 흐름들은 좀 아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이 이것들이 뭐 앞으로 더 추가적인 반영, 이제 실적이 조금 꺾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인 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좀 꺾이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아마 전방 산업에 대한 좀 부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좀 메모리들이 이제 좀 과잉 공급이 될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일단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중국에 있는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아랫단에 있는 이제 좀 조금 더 기술이 좀더 낮은, 그래서 제품명으로 말씀드리면 DDR4, 그리고 LPDDR4 정도에서 이제 좀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력들은 DDR5 쪽으로 일단 좀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의 메모리들이 좀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들이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타격이 입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들이 저는 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7월 달에 이 DRAM 그 고정가, 이번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거래됐던 가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전분기 대비 대략적으로 8에서 한 13% 까지는
전보다 좀 상향을 해서 이제 좀 체결이 되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의 삼성전자 기준 6만 원대 초반의 주가의 흐름들은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하다는 게 옳은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반등 오는데 반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조정의 끝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이제 잡아나가는 네.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긴 호흡에서는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 가격대는 좀 충분히 네. 매력 있는 가격대였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양론 부부장님,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 황 대표가 주식을 다 팔았다는데 젠스랑 그렇죠. 주가도 올라오는데 그 바닥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1분만 네. 코멘트해 주세요. 엔비디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다 파셨다면서요. 국제 앞다리 근데 그거 수급 요인 말고도 이제 블랙헬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블랙헬은 월스트리트에서 네. 월스트리트 저널인지 네. 어딘지 모르지만 뭐 45만 대를 4사분기 여기서 4사분기라 말하면 8, 9, 10월이 아니고 네. 11월, 12월, 1월에 해당되는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4분기 전망에서 나오는 블랙웰인 거죠. 네. 미뤄져가지고 3분기 안 나가고 4분기 하는데 그 45만 대라는 숫자가 맞다 그러면은 거의 매출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늦어졌지만은 백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반응한 거는 당연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미국은 기업마다 또 분기가 회계연도가 또 다 달라가지고요. 맞아. 국가별로 다르고 기업별로 다 달라가지고 네. 헷갈려요. 뭐 2분기, 4분기라고 하는데 뭐 벌써 지나고 그죠? 네, 헷갈립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했고요.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예. 바이오의 계절은 뭐, 온화가 아니라 확실하게 왔죠. 사실 시장에서. 꽤, 주도주로서의 그, 상승의 강도와 기간들을 왔는데, 이제는 뭐 조금 주춤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쉬어가서 역시 다시 갈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이제 좀, 한 사이클이 돌고 다른 쪽으로 흐름들이 가는 건지.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은 뭐, 어저께 많이 올라서 2차 단지가 약간 주춤하거나, 지지되는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총과 그 변동성이 큰 섹터는 두 개죠. 반도체하고 BB, 그 다음에 영어로 B, 배터리 두 개입니다. 이 주식이 만약에 상승을 계속 가면은 바이오 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고요. 바이오, 반도체가 바이오가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 반도체하고 만약에 2차전 계속 간다면은 당분간 쉬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가 갔던 이유들이 뭐 금리 인하도 있고 생물보안법도 있지만 시장에 마땅치 않으니까 사실 그죠? 갔었는데 그렇죠. 경쟁자가 나오면 어쨌든 수급을 뺏길 수밖에 네.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김동국 차장님 시각이 어떠세요? 저도 거의 동일한 시각 갖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각 좀 알려주세요. 다른 시각 동일하다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하고 일단 좀 부연 설명 정도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왜 과거 대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데 대비 왜 못 올라갈까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좀 여유 자금도 생기면 주식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인이라는 시장이 또 하나 열려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과거에는 미국 증시와 같은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들을 그렇지. 이제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금들이 과거에는 다 우리나라 증시로 밀려 들어왔을 자금들이고 이것들이 개인 투자성 자금들이 시장에 밀려들면 주가를 레벨업을 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까지도 일단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지금 돌고 도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못 가니까 2차 전지가 한번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단 좀 한번 움직였고 그리고 또 여타 어떤 업종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모멘텀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돌고 돌면서 차례가 올 텐데요. 현재 바이오주들이 갖고 있었던 모멘텀들을 좀 하나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미중 무역 갈등에 의거했었던 생물보안법 이 이슈가 하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생물보안법 아직까지 상원 통과라는 것들이 남아 있고 대통령 서명이라는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증시에 한 번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역시도 이제 바이오주들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지가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또 모멘텀들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빅파마 향으로 일단 좀 기술 수출로 재평가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FDA 뭐 일상 이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최종 허가까지 이제 나오는 경우들은 항상 드물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기술 수출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FDA 허가를 받은 이제 뭐 유한양인 같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상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들이 지금 이제 소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쉰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바이오주들을 볼 때 이제 항상 바이오주 이야기할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종목 그러니까 업종을 보지 마시고 종목별로 이제 진짜 좀 괜찮은 기업들 하나 따로따로 한번 좀 골라보시는 것들 그것들이 좀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지금 조정은 기회냐 이렇게 자막이 달았는데 기회예요? 그러면 기회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딱 조정 지금 살짝 주가가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네.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튀어 오를 때 일주일 정도 사이클 혹은 이제 2주 정도 사이클로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라는 전략들보다는 튀어 오를 때 그 시류에 편승한다. 이런 전략들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생겨날 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뭐 가치주 차원에서 많이 빠졌다고 사실은 바이오는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모멘텀이 붙고 탄력이 붙을 때 다시 공략하는 네. 관점으로 바이오 얘기했고요. 다음 터닝포인트 내용 볼까요? 중국이 어제 대규모의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예, 국내 수혜주는 무엇일까? 김장률 본부장인가? 네네. 어제 중국이 금리 지준율. 네. 지준율 50BP 사람들이 내린 줄 알고 있어요. 기사에도 안 내렸고 네. 이제 내릴 거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예고한 거죠. 예, 예고했고 왜냐하면 뭐 기자회견하면서 여러 얘기들 하면서 포함돼 네. 있었던 건데 그렇죠. 어쨌든 중국도 경기를 살려야 될 이유들이 있고요. 네네. 그 부양책 나온 거에 네. 그 가치 그다음에 네. 영향 좀 평가해 주세요. 일단 50BP를 인하한다고 했는데요. 그 자체가 나올 때가 됐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많이 올랐던 거는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인하할 거예요.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앞으로도 더 내릴 거다. 그런 걸 시사했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될지 50BP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 얘기가 아니 그런 얘기가 비춰졌고요. 어쨌든 규모는 50BP가 있고 우리나라 또 190조니까 앞으로 그 정도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건 부동산 부양 정책도 핀패스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LTV 하잖아요. 그것도 뭐 그 원래 75%였는데 2주택 같은 경우에 85%로 높여준 거 상향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를 50BP 평균적으로 낮추기도 했고 뭐 그다음에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수혜를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시장도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할 때 돈을 대출해 준다든지 뭐 유동성 공고 이런 것도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게 문제는 중국 내수 경제를 얼마나 살리겠느냐. 그다음에 예. 그 훈풍이 이 우리나라에 오겠냐 이거죠. 네, 훈풍은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거기부터 안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주가는 훈풍을 기대해서 미리 올리죠. 어저께 오는 거 오늘 오는 거 화학주, 철강주, 광산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물론 어저께는 우리가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가서 그것이 눈에 안 띄었었는데 보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가는 거 롯데케미칼, 그다음 금호석유, 기타 등등이고 현대제철도 그렇죠. 포스코홀딩스가 안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주인 미국 일본의 실버제철 주식 배당. 네, 걔는 일본의 그 누구죠? NT 어딘가 거기서 네. 니뽕인 거기서 팔기래 그 지분을. 신일본제철 아니에요? 영어로. 예, 예.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철강하고 석유화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틀 연속으로 오는 거면 추세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나온 거 통화완화, 부동산 부양, 주식시장 이펙트는 나중에 하는데 뭐라고 또 기사가 아니고 나왔냐면은 이거는 이제 금리적인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미국의 그 선거 끝나고 전후에 재정정책을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1조, 1조, 요 정도 요거와 190조가 아니고 5조에서 10조 위안. 네. 5조에서 10조 위안이면 얼마입니까? 엄청 큰 거를 미국 선거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예, 있다는 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네. 어저께 많이 간 거고 한국은 지금 관련되는 아까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틀로 그렇죠. 끝날 것 같지 않고 좀 더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슈가 터졌으니까 낙폭과대 성격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향후에 그런 중국의 부양책 효과들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기대할 섹터는 있다. 그죠? 기대할 섹터는 네. 뭐 많이 있겠죠. IT도 그러면 우리 지금 레거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것도
재고가 좀 흡수되고 네. 나면 내년도 한 봄쯤에는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네.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울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효과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은요. 네, 밸류업 지수를 어제 이제 KLX가 발표를 했습니다. 수혜주는 뭐냐? 금융주냐? 지주사냐? 오늘 금융사, 지주사, 뭐 밸류업 관련해서 오늘 뉴스 세론인가요? 별로 오르는 영향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세론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뭐가 좀 수혜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사실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들이 일단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 좀 꼽아보자면은 일단 금융주, 지주사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금융주가 일단 조금 더 확률은 좀 높을 거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크게 이제 영향력들이 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한 100개 종목으로 일단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거래소 67개, 코스닥 33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됐었죠.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나오는 상태들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200과 과연 움직임들이 많이 갈릴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이 밸류업 지수라는 것들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배경 크게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ETF라는 것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기초자산 편입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서 수급들의 쏠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 그리고 어쨌건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종목들을 좀 찍어준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은 종목들이다라는 인증을 하나의 일종의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종목들은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첫 번째 ETF라는 관점들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업 지수라는 것들에 대한 ETF를 과연 이제 사람들이 코스피 200보다 많이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그렇지는 않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큰 기대들보다는 일단 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네. 일정 부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이 정도 관점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하신 코스피 200이든 뭐 펀드든 들어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형주는 사실 영향 약발이 별로 없는 거고요. 거기 안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간 기업이 있다면 그죠?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수급의 모멘텀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오늘 오후장 그리고 볼만한 관심 종목입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은 네. 9월 11일 VT, 이거 화장품 쪽이잖아요. 그렇죠? VT를 말씀하셔서 두 자리에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관심주는요? 오늘은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네네. 네. 그 사실은 지난주 추석 끝나고 바로 말씀드려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반도체를 계속 언더 안 좋게 얘기하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바꿨습니다. 바닥 쳤다. 삼성은 시간이 걸려도 하이닉스는 먼저 갈 거다. 근데 지금 한 이틀 사이 반응이 됐죠. 업사이드는 실적의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4.4분기 이후에 실적이 다시 올라오기 전에 20만 원 돌파할지는 저도 퀘스천입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클,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이 아니 약간 낮은 거를 하더라도 그게 한 1.8배 되면은 18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10월 중순까지는 하이닉스에 대한 원봉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한 10% 남짓에 업사이드는 그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공 차장님도 추석 전에 9월 11일 날 오셨을 때 코리아 FT를 말씀하셔서 역시나 코리아 FT도 수익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좋고요. 예, 오늘 관심주는 네, 오늘 백산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백산 이제 뭐 만드는 회사냐라고 보시면은 이 신발에 있는 외피 이제 위에 있는 이 가피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을 이제 좀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신발에 들어간 가피이기 때문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이런 데들에도 일단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납품을 하는 곳이 이제 나이키 그리고 이제 아디다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이키 내에서 이제 점유 이 가피를 이제
납품받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좀 변화가 좀 하나 생겼는데, 기존의 1위 업체들이 어디였냐면 대만의 상팡이란 곳이 1위였었는데 이번에 백산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서 마켓시어가 45% 정도 차지를 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시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이제 신발 브랜드들도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것들도 이제 신제품들을 좀 출시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도 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뭐 이번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경기가 이제 워낙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폴리우레탄의 원료가 일단 원료인 합성수지가 대부분 이제 중국 현지에서 이제 좀 조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국 내수 경기가 좀 부진이 나다 보니까 이 합성수지 가격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 원재료 가격, 원부자재 가격들은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량에도 이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차량용 내장재에서 폴리우레탄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유는 내구성이 좋고요. 그리고 친환경성들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쪽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신발용 외피 이상의 매출은 아니고 외에 이제 매출이 이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백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 들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